네. 수줍지만 거만한 방송. 21번째 답업수다입니다. 오, 네. 벌써. 네. 저는 수줍은 예행 기자. 전 이제 겸손한 김여란 기자고요. 쟤는 거만하기 짝이 없는 김여란 기자입니다. 네, 휴가 다녀와서 인생을 배우고 왔어요. 오, 무슨 인생식이나. 둘다 지난주 휴가를 갔다 왔죠? 그렇죠. 네, 혜인 씨는 즐겁게 놀고 온거다 압니다. 네, 저 보라카이 갔다 왔는데. 부장이 전에도 갔었잖아. 부장이 전화 왔어? 아니 아니. 전에는 가족들하고 이번엔 친구들하고 갔는데요. 부장이 보라카이 가지고 보라카이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서는 경상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보라카이라고. 보라카이. 안 들어도 알것 같아. 너무 막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진짜. 이 씨 배꼽 저기 있어요? 지금 떨어졌어요. 6층에 떨어뜨리고 왔어. 네. 근데 막 네. 제가 쾌활하게 사실 안 웃으니까 약간 상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네. 무슨 득도를 하고 오셨나요? 네, 저는 이제 겸손하게 살기로 했어요. 무슨 겸손?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했었잖아요. 아. 여사람도 트럭 속으로 몰아야 된다고. 그 트럭 간지 뭐 이러면서. 그 일종 보통에 대한 허세 때문에 휴가를 다 날렸고요. 중간에 선생님이 안 네. 되겠다고 바꾸라고 하셔서 그럼 이종으로? 이종으로 바꿨어요. 근데 그마저 떨어졌어요, 금요일에. 경운기나 타고 다니세요. 휴가를 내내 바쳤는데 면허도 못 따고. 오, 난 처음부터 이종에서 주말만 했다야지. 그거는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저도 3일은 받아야 되니까, 저도 두 번밖에 안 받았어요, 이종은. 아, 근데 한번 아쉽네요. 하면 이제 다 이번 주 금요일에 붙을 겁니다. 네. 김여란 씨가 모는 트럭 타고 싶었는데. 네, 트럭도 다 오토래요, 요새. 아, 그래요? 그럼 트럭, 이종 따도 네. 트럭 몰수 있는 거예요? 네, 사통까지 가능하답니다. 아, 그럼 굳이 일종 따요? 그냥 약간 허세 때문이었죠. 이류 인생이니까 이종 따세요. 네. 막말, 네. 막말. 저는 이제 모든 거다 받아들이고 제가 지금 있어요. 독이 올라 있습니다. 왜? 인터뷰 섭외 아. 실패해서. 제가 어저께 김숙송은이의 비밀보장, 비보. 네. 줄여가지고, 아니, 비보라 부르던데 그걸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웃긴 거예요. 1화만 들었는데 아,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걸안 와, 듣는구나, 진짜 사람들이. 너무 웃겨. 지금 6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 앞에 부분에 결정장애 시달리는 사람들을 네. 위해서 막 고민을 되게 짧은 걸 보내면 막 같지도 않은 고민을 다 결정해줘. 막 오늘 뭐 먹을까요? 뭐 아, 점심 뭐 여러 개에 먹을까요? 이런 거. 대해서? 그런 거를 막 그러면 이제 김숙이 막뭐 하세요? 이렇게 결정해주는 거지. 심지어 얼마나 시덥잖은 고민을 보내냐면 자기가 어학원을 다닐 건데 월수금반을 다닐까 화목토반을 다닐까 이런 것도 왜 분노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영어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들어보니까 화목토반은 많이 안 해서 폐강이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자문을 듣고 월수금반 들으라고 그런 그럼 되잖아, 왜? 결정을 다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숙이 직접 아, 전화해봐가지고. 김숙이 네. 전화해보고? 아, 대박. 근데 진짜 재밌지 않나요? 막 그리고 뭐 아무튼 진짜 시덥잖은 고민들을 되게 많이 보내는데 그래서 저는 혜인 씨가 무슨 일 때문에 기사를 쓴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일 때문이죠 일 단순히 때문 우리 팟캐 이용하려고 아니 둘을 그건 아니고 인터뷰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김숙 씨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평소에도 막 아무튼 만나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이번 거를 이제 계기로 저는 이제 대중문화부니까 기사를 쓸수 있어요 이런 걸. 그래서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막 우리 거 이용하려고. 아니 두 개그우먼의 네. 팟캐 뭐 도전이 막 성공한 이유는 뭐 이런 거랑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럴듯하게 쓰려고 했죠. 근데 네. 이제 소속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인터뷰 안 해주신다고 역시 윗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비싸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너무 인터뷰 요청이 많아서 그걸 다 하기가 좀 힘들어서 거절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좌절해가지고 어떻게든 친한 척 해보려고 했는데 맞네. 혜인 씨한번 만나면 언니 동생 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파키가 너무 재밌어서 진짜 이런 언니들을 한번 실제로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너무 좌절해서 일도 안 하고 근데 저도 딴짓하다 생각 왔어요. 방 생각이 들었는데 왜 우리한테 아무도 인터뷰하자고 안 하죠? 아, 그렇네. 기자협회보다 미디어는 이런 데일안 하나? 무슨 우리 얘기를 들을 게 있다고. 그래서 김숙 씨 저를 파케에 한 번만 초대해 주시면은 제가 거기 가서 허드렛 일이라도 할수 있으니까 한 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이거 듣고 아도르노님이 응. 거기 가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전에 진중권 문화다방 제가 말렸는데 가서 제발 달아주시면. 저를 한 번만 불러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유리창이라도 닦겠습니다.
같은 여자들이 하는 파티인데 그런 선심 정도야. 네. 뭐 저는 이제 또 희엔 씨는 여자분을 만나고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대국장을 만나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아, 네. 사연을 얻으러? 네, 사연 얻고. 뭐 저희가 이래저래 뭐 생각을 해봤는데 이대국장이 말씀을 워낙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팟캐 순위가 한 100위 정도 높은데 뭘 못해?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어이없네. 어떤 대화에 좀 서투시잖아요. 이렇게 아, 그렇죠. 특히 이런 온에어 상황에서. 아, 그러니까 고민을 그냥 고민을 받아서 이 국장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 와서 하면 되겠다. 예,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아. 또 우리가 지금 해결할 일이 많은데 우리 선물 주겠다고 그 댓글분들 골랐잖아요. 근데 연락 안 주시더라고요. 연락 안 왔어요? 그 무슨 님이지? 혜인 씨 찾았다님. 찾았다님하고 그 저는 무슨 거짓말님. 아니 저는 즐거운 우울증님이었는데. 아 맞아 맞아. 혜인 씨 못 봤죠? 아 봤어요. 거부하겠다고. 아이디도 바쁘시고. 사모님이 의심할까봐 선물을 못 받겠대요.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그 댓글도 다 지웠어요 나중에. 아 그래요? 그래서 사모님과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설마. 하여튼 지금 걱정하고 있으니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해주세요. 꼭 보내주세요. 그 댓글. 아 그러면은 찾았다님이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면 네. 메일 주소라도. 그러니까 댓글도 안 보고 방송도 요새 안 들으시나 봐. 우리 청취자들이 되게 후리한 것 같아요. 정주행하다가 이제 아, 안 되겠다고 끊으셨나 본 것 같아요. 즉흥적으로 와서 댓글 달고 또 한동안 안 들으시는 거지. 네. 여튼 저희는 뭐 준다고 해요. 가난한 저희의 처지를 네. 고려해서인가? 아 그렇구나. 어, 네. 속깊은.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커피 두 잔 마실 수 있어요? 아 저는 커피는 안 마시는데요. 탄산수 두 잔? 저 오늘 두 잔 마셨어요. 알았어요. 한 잔은 얻어먹고 한 잔 내 네. 돈으로. 네. 여튼 그럼 사연이나 읽어볼게요. 네. 네. 책상에 부딪혀서 멍이 들었어. 손가락이 아파서 설거지를 못하겠다. 엄마는 약하고 엄살도 심하다. 어디가 다쳐서 상처가 조금이라도 나면 그걸 꼭 나한테 말한다. 같이 사는 사람이 몇 달도 아니고 몇 년째 일주일에 사나흘은 부위를 바꾸면서 아프다고 하는 게 참 힘들다. 막상 병원에 가봐라, 검사를 받아봐라고 하면 엄마는 듣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진짜 불효자지만 아픈 걸 자랑스러워한다는 느낌까지 받는다. 20대 초반 다 큰 남자로서 엄마가 몸 아프다고 징징거리면 철없어 보이기도 하고 남한테 부모님 험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다. 다만 누나랑 가끔 대화하다 보면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엄마가 딱히 병이 있는 건 아니고 몸이 약한 거라 운동을 권해도 몸이 약해서 운동을 할 수 없다며 화를 내신다. 처음에는 나도 열심히 배려했다. 그런데 이젠 진짜 아프긴 한 건지 의심이 들고 엄마가 아프다고 해도 그냥 무시하는 상황까지 왔다. 제일 힘든 건 엄마를 상대로 의심하고 한심하다고까지 생각하는 나 스스로다. 가족이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몇 년 동안 한계에 다다라 더 이해하기 힘들다. 터놓고 솔직히 얘기하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엄마는 잘 삐져서 말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어질 것 같다. 저희가 되게 진지하고. 마음 깊이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일단 제일 든 생각은 고 씨가 정말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이게 정말 모든 걸 다 쌓아낼 만큼 성자일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만약 내 가족이라면은 한동안은 걱정하지만 뭐 한 달 정도 걱정하지만 그래도 병원 안 가면은 끌고 가거나 아니면은 되게 짜증내고 신경 그냥 끌 것 같거든요. 아 김열한 씨라면? 네. 저도 뭐 그렇게 지금 사연자처럼 갈등하면서 뭐 저는 오히려 사연자보다 더 잘 못해줄 것 같긴 한데 여튼 엄마니까 또 그럴 수 없다는 이렇게 딱 끊어낼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 같이 안 살잖아요. 엄마랑 같이 안 산 지가 10년 네, 됐으니까 아. 근데 그래서 엄마가 뭘 부탁하면 뭐 약간의 거리감이 있으니까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계속 뭐 안 된다 해도 열 번 정도 얘기하면 네. 한두 번은 신경이 쓰이고 거슬리고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엄마라는 그러니까 엄마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면 뭐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저는 또 이 어머니가 몸만이 아니라 좀 마음이 좀 아픈 상태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사실 제일 문제는 이 고 씨가 스스로 불효자인 것처럼 죄책감을 느끼는 게 제일 문제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고 씨는 그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어머니가 필요 이상, 평균 이상으로 지금 자식한테 좀 부담과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저는 사연 보면서도 엄마의 정신적 문제라고만 볼 수도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엄마랑 자기를 분리해라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또 막상 이 입장에 처하면은 굉장히 그게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딴 사람도 아니고 진짜 그 엄마라는 게, 그리고 계속 의존하거나 징징대는 경우인데, 이게 또 굳이 엄마가 아니더라도 누가 계속 어디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 그걸 딱 끊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엄마가 진짜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여튼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보면서. 맞아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는 이제 온갖 군데가 이렇게 번갈아 아프다고 하시니까 이제 마음의 문제일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사실 이제 지금 이 주신 내용이 전부라는 정확한 배경 파악이 안 되죠. 그쵸. 이게 뭐 몇 년째라고 했는데 그게 뭐 정말 몇 년 전부터 그런 거라면, 만약에 뭐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다거나 어머니가 뭐 어떤 일을 겪었거나 그런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뭐 여러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다고 병원을 안 가? 점점 짜증이 나, 죄책감이 들어. 뭐 이 순환을 좀 벗어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엄마가 꾀병 부린다는 그 외적인 거 말고 좀 더 깊이 봐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경우에 대해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먼저 어머니가 진짜 아프신 경우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저도 자꾸 김여란 씨처럼 일단은 정신적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사실 진짜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러면 어쨌든 병자인 거잖아요. 근데 저도 만약 아픈데 그게 뭐 엄청 열이 펄펄 끓고 이렇지 않는다면 티가 또 잘 안 나니까 뭐 아프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좀 안 믿어주면 서러울 수가 있죠. 그리고 엄마가 이제 진짜 아픈 거라면은 이게 막 고 씨가 보기엔 징징대는 것 같아도 또 엄마는 좀 또 서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아프니까 뭐 진짜 아프다는 사실 얘기하는 건데 그걸 엄살로만 치부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고 씨의 마음은 이미 그게 엄살처럼 느껴지고 진짜 아픈 게 맞나 의심이 드는 건데. 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답은 간단해요. 아픈 거라면 일단 병원에 가면 되고, 고 씨가 달래고 협박하고 어쩌든 간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사실 나이 든 분이면 아마 50대일 거잖아요 최소. 그러니까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끝내 자신이 거부를 하면 이거는 성인으로서 자기 몸에 대한 책임도 있는 거고, 또 남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엄마가 진짜 아플 수도 있고 병원을 또 못 가거나 또 어떤 마음에서 그러니까 몸이나 마음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안 가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뭐 돈이 아깝다거나 무섭다거나 아니면은 뭐 관절염 같은 거면은 운동으로 해결하기도 힘들 것 같고, 병원에 가기엔 또 허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아프긴 아픈데 그런 원인을 잘 파악 못하면서 걱정만 많이 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어깨 아프다고 10년 동안 얘기하면서 병원에 그 어깨 아픈 것 때문에 한 번도 안 갔거든요. 끌고 가야 됐다. 근데 진짜 제가 뭐 예약을 한다거나 그래도 안 가고, 근데 그게 처음엔 엄청 답답했는데 부모님들 마음에서는 그게 또 가기 싫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답답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다만 이제 어머니도 그 자기 선택이잖아요, 자기 몸에 대한. 근데 그거를 고 씨나 뭐 자기 자식한테 짐을 지우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 씨가 그런 의무감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하거나 바뀌려고 안 하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남한테 불평불만 얘기하면은 이건 사실 가족이든 아니든 피해를 주는 거고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보면서 좀 경악스러웠던 부분은, 뭐 책상에 부딪혀서 뭐 멍이 나고 상처 조금이라도 나면 얘기하는 거는 그 성인 자식들도 부모한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 경우는 부모가 자식에게 조금 징징댄다고 할 만큼 사소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 아이한테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고 거기서 이제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건데 네. 이제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가족도 중요하고 어머니 소중한 존재지만 저는 어쨌든 사람은 일단 가장 자기를 제일 중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고 씨는 마음의 부담을 갖는다거나 내가 엄마가 이런 게 싫다고 해서 내가 나쁜가 생각하지 말고 힘들어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뭐 여튼 앞으로 뒤에서 더 얘기를 해볼 테지만 뭐 일단은 그러니까 진짜 아플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저희 엄마도 진짜 아플 수도 있고 여튼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분리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도 약간의 지병이 있어가지고 아팠는데 그게 아프니까 발생된 특징들이 있거든요. 뭐 통제하려고 이랬다기보다는 걱정이 되게 많고 너에 대해서? 예, 저에 대해 이제 뭐 걱정이 많고 약간 마음이 약해지고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제가 엄마가 잘 알 수 없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험한 일을 하는 것 같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제 더 걱정 많이 하고 이렇게 뭐 그런 잔소리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잘 듣는 사람이 케어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죄책감이라거나 뭐 네. 부담으로만 느낄 게 아니라 정확히 우리 엄마는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다 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분리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고씨 봐도 엄마를 맞춰줄 생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혜인 씨 말처럼 그 엄마가 왜 그런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그럼 뭐 진짜 막 몸이 아주 아픈 게 아니라 다른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면 다 전제지만 저는 뭐 치명적으로 아프신 건 아니라고 생각을 기울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종의 애정 결핍과 의존증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 멋대로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몇 년째 그런 거라면 몇 년 전에 이혼을 했거나 예를 들어 정말 뭐 큰 충격을 받았거나 뭐 고 씨가 정확하게 모르는 어떤 일이 엄마에게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갱년기 같은 거?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배신감이나 뭐 어떤 버림받는 느낌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실 수도 있고 그렇죠. 맞아 원인을 아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원인 파악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또래들이 상처받은 사람들 있는데 그 사람들의 뭐 상처를 케어하기에 접근하는 것과 이 나이 때의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들은 이렇게 뭐 만약에 좀 힘든 사람들 보면 상담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세대들은 상담을 받는다거나 뭔가 도움을 그렇죠. 요청하는 거를 아, 나를 되게 병자 취급하나 내 잘못된 사람 취급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일단 병원 자체를 되게 거부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또 털어놓고 얘기하라고 했을 때 우리들은 비교적 좀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는 편인 것 네. 같은데 이제 윗세대들은 좀 그런 걸 자기 인내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엄마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엄살을 부리면서 그냥 스리슬쩍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얘기를 진지하게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엄마 문제 있어? 상담 받아봐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하면 안 되죠. 절대 그렇게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주 장기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바로 뭐 상담하자 뭐 이런다기보다는 일단 고 씨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보는 게 필요한데 또 뭐 아까 혜인 씨 갱년기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애들 고 씨가 20대 초반이라고 했으니까 성인 돼서 품 안에서 떠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러면서 빈자리를 또 크게 느끼는 걸 수도 있잖아요. 또 전업 주부시라면 뭐 우울증, 허무감 뭐 이런 상황이 꾀병으로 발현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보통 우리 나이 먹고 이제 그러면은 어디 좀 아플 때 아프다고 생각 잘 안 하는데 내 마음이 좀 아프고 허전하면 되게 좀만 아파도 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병 때문이 아니더라도 뭐 어떤 돈이라거나 자식에게 좀 금전적으로 도움을 청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간섭을 엄청 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되게 의존하고 엄청 깊이 관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자식한테 좀 앵기는 느낌으로 근데 그거를 지금 요즘 성인이 된 사람들 20, 30대 중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연도 엄마가 어떤 아프다거나 이런 걸로 볼 게 아니라 의존할 곳, 그 다음에 자기 좀 허무한 걸 대체할 곳을 찾고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맞아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요새 더 그런다는 거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더 그 부모 자식 관계가 더 유착돼 있고 뭐 입시 같은 문제도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아마 뭐 이 경우가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건 간에 다 그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쨌든 성인이고 뭐 살아온 세월이 있고 독립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다 엄마가 기대고 싶은 고씨와 누나는 이미 엄마가 싫어요. 근데 저는 또 걱정이 되는 게 엄마가 삐지니까 막 털어놓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 전하고 다른 거를 해야 상황이 바뀌죠. 어떤 경우든. 근데 그걸 마음으로 막 진짜 좋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참고 끌려가다 보면은 되게 곪고 관계가 뒤틀리고 이상한 게 계속 결혼하고도 쭉 막 이상하게 이어질 거예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상한 관계가 이어지고 그 고시 부모가 엄마에 대해서 싫은 마음이 계속될 수 있다고 보는데 여튼 저는 그게 뭐 지금 고시는 되게 답답한 건데 일단은 이게 되게 개선 가능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일단 받아들이고 파악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네. 그러면은 좀 더 뭐 실제적인 해결책을 얘기를 해보면은 애들이 넘어졌을 때 아무도 없으면 안 울잖아요. 네, 진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혜인 씨도 그랬겠지만 저도 어릴 때 꾀병 되게 많이 부렸는데 뭐 조퇴 결석하고 싶어 그런 적도 있지만 좀 특별 대우 받고 싶고 보살펴 주는 게 그런 느낌이 좋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엄마도 뭐 마음이 아프든 몸이 아프든 보살핌을 좀 지금 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 씨가 엄마가 자꾸 아프다고 하시는 게 이게 나도 누군가에게 보살핌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를 지금 약간 놓치고 있거나 모르는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서 적절히 이렇게 자르고 무시를 하는 거랑 아 꾀병 왜 부리지? 한심하다 하면서 그냥 괴로워하면서 무시하는 거랑 아예 다른 일이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엄마도 자기가 자꾸 아프다고 하는 게 자식이 어떤 느낌을 받고 어떻게 받아들인지를 모르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싫어하는 걸 모르면 알려줘야죠. 어떻게든. 저도. 그러니까 저도 고 씨가 할 수 있는 선을 엄마에게 명확히 좀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면 엄마에게 이렇게 좀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무시를 막 하고 최대한 엄마랑 어울리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고 씨도 힘들 것 같고 상황도 안 나아질 것 같으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좀 털어놓고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시간을 좀 진짜 이렇게 아 내가 이 시간만큼 엄마에게 정말 정성을 다한다 이런 시간을 만들어서 아 그때 아프다고 하신 거 괜찮았어요 뭐 그래도 제가 언제 언제 날이 비니까 이때는 꼭 병원 가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딱 정해서 시간을 딱 정해서 들어주고 뭐 저는 이때밖에 시간이 안 나니까 이때 하지만 이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해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좀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을 명확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네 좋은 방법 같아요 네 또 고 씨가 하는 말이 이게 이해도 한계에 다다랐지만 솔직히 말할 수도 없다고 하는데 근데 돌이킬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안 해봐서 그런 거고 뭐 서로 집안이 서로 험한 말 못하는 뭐 좋은 그런 집인 것 같은데 마음이 약해서 그런 거죠 근데 고 씨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세상을 뭐 눈치고 눈 감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갈등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평생 남남이 되고 그런 건 전혀 아니거든요. 맞아요. 또 말을 안 한다 뿐이지 고 씨가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걸 다 티가 날 거예요. 예. 저도 그러니까 삐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뭐 이런 거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뭐 고 씨는 이제 운동을 해 엄마는 대체 왜 그래 뭐 이제 진짜 엄마 한심한 이해해주기 싫어 이렇게 속으로만 계속 혼자 스스로만 말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직접적인 언어로 안 해도 되니까 명확히 좀 선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슨 이때 아니면 엄마에게 안 들어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엄마를 진짜 최선을 다해 도와줄 생각 있다 하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은 여기가 전부다 이거를 분명히 알려야 되고 그리고 엄마에게 일주일에 이만큼만 할애하겠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어떤 의존의 문제라면 사실 어머니가 이제 고 씨나 누나 말고 뭐 마음 둘 데가 있는지 뭐 취미나 외부 활동이 있는지 친구들이 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관계나 애정에 대한 기본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리고 권유해도 안 하면 내버려 두고 뭐 자기 몫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근데 뭐 만약에 고 씨가 이제 계속 냉정하게 굴면 저는 이걸 보면서 어머니가 이제 더 의지하고 더 막 괴롭게
이렇게 뭐 힘들다는 얘기를 해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엄살 정도가 아니라 뭐 아, 응급실 당장 가야 한다는 이렇게 고씨를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럼 그때 데려가야겠네요, 병원에. 저는 좀 어떤 그런 뭐 최악의 경우라도 터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어릴 때 다 그렇지만 되게 막 잘 표현 못하고 마음이 약하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막 뭐 터뜨리고 남들하고 싸우고 막 이런 거를 한두 번 하다 보니까 할수록 쉬워요. 그리고 이게 더 되게 갈등 해결에 좋은 거라는 걸 체득을 했는데 또 제일 중요한 건 좀 고시 본인이 하기 싫어하는 거 말하는 거 그리고 뭐죠 또 뭐 하여튼 그런 거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얘기하고 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를 무서워하지 말 것.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갈등이 생겨 이미 갈등은 생겼잖아요. 고시가 네. 괴로운다는 것 자체도 갈등은 분명히 있는 건데 그걸 더 괴로워하고 뭔가 해결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에서 저는 고시는 어떤 정상 가정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저도 그렇고 우리들 모두가 좀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 옛날에 슈퍼스타K를 보면서 진짜 아, 왜 이렇게 저기는 가족들 간에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만 나오고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거의 대부분의 가정이 사실은 뭐 어떤 속마음 인터뷰나 이런 걸 해보면 자기만의 심각한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네. 어떤 그 CF에 나오는 것처럼 뭐 아버지는 돈을 벌고 엄마는 뭐 항상 뭐 쿠키를 굽고 이런 이상적인 가정은 있을 수가 없고 보통의 어머니들은 갱년기도 한번 거쳐가고 아빠랑도 싸우고 다 가족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고 씨는 그거를 그냥 조금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사회적으로 뭐 부모 특히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막 잘 되길 바라고 요즘 안 하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이미지들이. 근데 지금 고 씨는 거기 반대되는 상황을 겪으니까 그게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이래서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모랑 또 세대 차이도 많이 나서 부모랑 어떤 갈등이 생기기 더 쉬운데다가 보면은 남자는 막 육아도 참여 안 하고 또 가정에 이렇게 좀 소홀한 아버지들 많고 네. 또 여자는 또 그거대로 막 여자는 희생해야 된다 이런 식의 또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막 되게 힘들게 아이를 기르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네. 막 굉장히 튼튼하고 모든 걸 다 잘하는 인자한 부모가 나온다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 가정이 정상이다. 그리고 그 부모들도 상당히 이제 그냥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부모들이 없다 이런 거를 고 씨가 좀 인지를 하고 맞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 씨가 막 제일 힘들다고 한 게 또 엄마가 한심하게 느껴지고 무시하고 싶고 그런 스스로가 또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대로 그냥 좀 무시하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오히려 그런 마음이 조금 더 이렇게 사그라들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이제 이게 어떤 어른이 되는 과정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고 씨도 사실 20대 초반이면 아직 한국에서는 엄마한테 기대고 막 이럴 나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사실은 독립을 할 때죠. 네. 이게 독립의 과정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엄마가 몇 년 전에 저한테 뭘 막 상의하고 약간 의존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그냥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좀 되게 너무 무서운 느낌인 거예요. 나도 그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도 엄마는 나한테 막 되게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게 좀 깨져가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좀 진짜 독립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여러 군데까지만 허용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좀 주지시켜주고 그것도 엄마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게 독립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주의 책과 영화.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 네. 그러면 오늘은 제가 또 고 씨를 위해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제목이 우리는 혈육이 아니냐라는 단편 소설집이에요. 이게 또 우연찮게 이 사연 받고 저희가 회의한 다음에 책을 읽고 기사를 썼어요. 읽으면서 계속 이 고 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아, 우연히 또 타이밍이. 네. 제목부터 또 혈육이 들어가 있네요. 혈육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면. 네. 이게 소설집 한 8개가 있는 그런 책인데 다 하나 빼고 다 이제 혈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어떤 한국에서 일반적인 뭐 아름다운 모성, 미담, 부정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좀 다 뭐랄까 좀 위험한 짐승 같은 느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어떤 혈육, 그 뭐 어떤 운명 같은 그런 거에 이렇게 연루다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혈육 관계를 둘러싼 되게 잔혹한 얘기들인데 근데 그렇다고 뭐 뻔하게 피 튀기고 뭐 그런 건 아니고 이야기마다 되게 각각 여러 가지 화두가 있어요. 뭐 간단히 그냥 이야기들 얘기하면 뭐 하나는 되게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죽였는데 어릴 때 근데 출소해서 큰아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아들인 나의 감정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되게 뭐 윤리랑 도덕 되게 무감한 되게 기계 같은 살인자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유일하게 흔들리는 게 또 이상하게 혈육 때문이고 뭐 이런 거예요. 네. 듣기만 해도 엄청 무겁고 제가 그 상황이라면 어떨까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고 씨가 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 아닐까요? 네, 왜 네. 이런 걸 고 씨에게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네. 이런 게 삶의 진실입니다. 좀 웃기네 하여튼 근데 저는 고 씨님 생각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생각한 게 혈육 관계라는 게 우리가 회의 때 제가 막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합리적인 판단 으로 막 떼고 붙이고 딱딱 자르고 막 그럴 수 없는 어떤 일종의 운명 같은 거라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근데 그렇다고 거기 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런 건 아니고 또 저항하고 또 내 뜻대로 끌고 가는 게 인생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 주인공들이 다 그런 식인데 이제 그 안에서 발병둥 치고 바꿔보려고 하고 근데 물론 뭐 소설은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만 나오지만 어쨌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 뭐 그다음에 완벽한 모성, 뭐 이런 거 외에 다른 면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단편집이면은 얘기가 여러 개인 네. 거죠. 그렇죠. 위에 덧붙여 더 무거운 얘기를 제가 해주면 이제 군에서 이제 아들이 의문사 당한 어머니가 이렇게 살아가는 얘기 또를 또 뭐 어떤 애를 주워가지고 양자를 삼아서 이제 개 잡는 강아지 개 잡는 일을 시켜요. 근데 개가 또 아빠를 죽이고 양아버지 죽이고 또 베트남전에서 이렇게 갔던 군인이 그 전쟁에서 막 뭐 강간하고 사생아를 만들었는데 그 사생아가 죽어서 영혼이 이 군인의 한국 아들을 또 죽음으로 몰아가고 뭐 이런 식이죠. 되게 좀 어둡고 음습하고 뭔가 그 영화 뭐 화이나 차이나타운 뭐 이런 세계 같은 분위기예요. 네. 근데 저 단편은 사실 잘 안 읽거든요. 뭔가 그쵸, 좀 읽다 만 것 같고 또 지루하고 그래서 그런 선입관이 있는데 이건 좀 안 그런가요? 네, 안 그래요. 네. 많이들 단편 잘 안 읽잖아요. 보통 단편 보통 독자들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재미있는 책만 소개했어요. 학회에서는. 네. 아, 물론 뭐 너무너무 재미있어 죽겠다 뭐 그런 책은 아니지만 아, 작가가 이거 듣지 않겠죠? 작가님 좋은 분이세요. 네네. 잘 모르지만. 근데 보통 뭐 한국 그 단편 소설과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되게 문장도 되게 묵직하고 또 뭐 긴장감이 있어서 되게 장르적인 재미가 있는 그런. 사실 뭐 제 취향으로 뭐 이렇게 가족에 대한 얘기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되게 재밌게 봤으니까 뭐 고 씨에게 추천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준비해온 건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네. 김열한 씨의 또 느낌 어떠신지. 오늘은 좀 다소 무거운 걸 했네요. 무겁. 딱히 저희 태도가 조금 더 이제 좀 진지하게 해야 예. 되니까 이게 고민이 좀 고민이 이전 했던 것들보다 조금 더 뭔가 심각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 근데 저는 또 들으면서 이게 고민이 돼서 사연을 보낸 거긴 한데 우리가 약간 이 짧은 사연 속에서 좀 멋대로 추측을 해가지고 얘기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 씨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염려도 들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여튼 되게... 제가 답장을 보냈거든. 이걸 좀 알고 싶다고 근데 다 답장 안 주셨기 때문에 근데 말하기 싫을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뭐 여기서는 시간이 짧아서 얘기를 다 못했지만 진짜 제 주변의 사람들부터 아주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사람들이 부모와의 문제 때문에 되게 그런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커가면서 겪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좀 자연스럽게 넘기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보면서. 네. 저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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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같이 살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부모님과 뭐 상상은 잘 안 돼요. 느낌이 너무 떨어져 산 지 오래됐기 때문에. 네. 하지만 전 뭐 다 말할 수 없지만 고 씨에게 좀 감정이입이 돼서 좀 그랬습니다. 네. 여튼 네, 하여튼 저희 상담이 그래도 뭐 도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위안이 마음의 위안이 진짜 됐으면 좋겠고 바랍니다. 그리고 네. 다른 청취자분들도 사연을 좀 네. 비록 허접한 상담이지만 저도 이렇게 열심히 해드려요. 진짜 열심히 한다는 거 되게 고민하고 막 네. 감정이입하고 저 막 상 뭐냐 그 정신과 의사가 쓴 책들도 봤어요. 아 이것 때문에. 진짜요? 네. 막 자세히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봤죠. 아, 그러니까 저도 막 되게 계속 고민해봤어요. 내 친구 중에 누가 이런 사례가 있지 이러면서 그래서 다음 화에는 또 어떤 사연을 보내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네. 저희가 또 사연 혹시 그새 온 게 아닐까? 아, 제가 휴가 중에 매일 아. 체크를 안 하니까 용량이 날아가서 게을르네요. 다섯 헬스 했나? 다섯 개 아예 이렇게 아. 날아갔더라고요. 안 아. 들어오고 네. 뭐, 뭐 그러면 다시 보내주시고요. 네. 여튼 또 다음에는 22화 알찬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김숙 씨 연락 부탁드려요. 네. 네, 안녕. 안녕.